여러분들은 앰플을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십니까? 기어타임스에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학교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앰프는요,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실 만한 그런 악기가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블루스 디럭스 리쇼 40와트의 풀 진공관, 네, 앰프죠. 이게 이제 616 두개 하고요, 또 12X7 세 방하고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방의 풀 진공관 앰프로 만들어져 있는데, 옆에 우리 또 한로드 디럭스도 여기 있고요. 그렇죠. 예, 또 여기 또 이렇게 블루스 디럭스까지 있으니까 스튜디오에서 아주 팬더 냄새가 풀풀 나네요. 그 제자라고 한 10명 있는데 어떻게 다 팬더만 칠까? 얘도 팬더, 얘도 팬더, 우리 벌교도 팬더. 네, 그게 누구 때문일까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좀 깊숨도 좀 있고 좀 독특한 기타들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아이바네즈 뭐 RG350? 350?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저렴하고 참 고성능 기타. 아니면 뭐 스털링의 서브 4뭐 이런 거안 사. 네. 누구 때문일까요, 그럼? 술 먹고 욕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너이 예. 새끼 그걸 기타라고 샀어? 막 이러면서, 그렇죠. 예, 술 먹고 분명히 욕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그 좀비 바이러스처럼 네. 판더 바이러스를 막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한 명이 진짜 무슨 백신을 맞았는지 안 듣는 사람이죠. 이누 씨가 안 듣죠. 야, 어떻게 기타리스트라는 사람이 밴드 기타가 하나가 없어. 가장 옆에서 가까이에서 있으면서도 완벽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팬더 면역력이 있습니다. 이걸 블루스 디럭스 리이슈라 그러지 않고요. 네. 이걸 앰프라 그럽니다. 앰프. 이게 리이슈예요, 블루스 디럭스. 뭐? 앰프고요. 이렇게 마샬 같은 거 이제 아주 다양한 많은 앰프 중에 하나일 뿐이죠. 마샬 같은 거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시죠? 앰프라고 하죠. 디스토션. 네. 다 똑같은 앰프입니다. 얘라고 특별할 거 없습니다. 팬더는 그냥 팬더고요. 여러 브랜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너무 팬더병 걸리지 마세요. 야,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를 되게 막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차단벽을. 백신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십시오. 네. 뭐 팬더는 정말 존중받아 마땅한 브랜드고요.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할 브랜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현명한 잣대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블루스 디럭스 주니 블루 블루스 디럭스 리이슈는요. 40와트지만 여러분들 뭐잘 아시다시피 아시겠지? 진공관 앰프에서 와트수 의미가 없죠. 네. 뭐 다른 뭐 부분들이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일단 투 채널이고요. 투 채널에 드라이브 채널하고 클린 채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운드를 바로 그냥 들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험 기타는 팬더로 하겠습니다. 네, 클린톤입니다. 클린톤이 참 좋네요. 아이 기억해. 클린 네. 네, 해퍼. 클린톤은 그냥 볼륨으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드라이브 채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채널 셀렉트. 이건 마스터로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게 풀 드라이브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톤다 들어봤습니다. 이게 네. 다예요? 네, 이게 다예요. 뭐 험버커 기타라도 하나 쳐볼까요? 여기다가 TS9 한번 적용해 보죠. 네, TS9을 연결해 네. 보겠습니다. 크런치 박스 한번 넣어볼게요. 네. 와, 크런치 박스 굉장히 잘 묻네요. 원기 좋네요. 와우 와우 페달만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도 잘 어울리고요.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네요. 네, 좋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블루스 저기 우리 한로드 디러스와 비교를 해봤을 때 한로드 디러스가 개인 쪽에 기능은 더 많고 그렇죠. 더 많은 개인 레인지가 있는 반면에 이쪽은 그거에 비해서 좀 더 수수하고 빈티지한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블루스의 좀 날 블루스, 좀 빈티지 블루스에 가까운 쪽이라고 하면은 저건 이제 좀 거기서 좀 레인지가 활용도가 좀 넓은 조금 더 모던한 블루스 앰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둘 다 확실히 빈티지하긴 합니다만 이쪽이 확실히 좀 더 빈티지한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브 구성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린 채널은 볼륨 하나만 가지고 네. 조절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개인 채널에서 드라이브와 3밴드 이퀄라이저, 그 다음에 채널 셀렉트가 있는데 이거 꽂아놓으면 이걸로 작동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스터로 꽂아놓으면 네. 예, 셀렉트가 안 먹고요. 마스터로 볼륨 되고요. 그 다음에 리버브를 어느 정도 네, 먹여놓고 이걸로 리버브 채널을 네, 리버브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파워 앰프인 뭐 프리 앰프 아웃 뭐 이게 이제 샌드 리턴 같은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네, 후면부 보시면 진공관 지금 볼 수가 있죠. 네. 진공관 보이고요. 저 네, 스피커 보이고요. 그다음 스피커가 12인치 스페셜 디자인 에미넌스. 네.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거 얼마 정도 하죠? 150 정도 하지 않을까요? 네, 150이네요. 가격대는 거의 비슷한데 성향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빈티지한 성향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짜 과감하게 그런 빈티지함을 즐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신 다음에 제 생각에 웬만하면은 이쪽보다는 한로드 쪽이 좀 더 활용도는 높고요. 그리고 이쪽은 좀 톤에 대한 좀 집착이 있으신 분들께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 방금 크런치박스나 TS9하고 연결을 하면요 그 모자란 개인량도 충분히 벌충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톤메이킹의 좀 가능성을 다른 페달 이펙터로 좀 열어두시고 사용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아주 잘 어울리는 앰프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쭉 들어봤습니다. 여기다가 뭐 험버커 기타 같은 거 연결해서 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누가 이거 사갖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거면 이걸 안 사겠죠. 이거 지금 우리 촬영을 위해서 빌려주신 최 사장님 고맙고요. 네. 최 사장님이 여기다 깁스 놓으십니다.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펜더로치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앰프가 이기는군요. 그렇죠. 네. 뭘 갖다 꽂아도 펜더 앰프 소리 납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좀 활용도에 참고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과 소주 좀 드릴까요? 한 줄 평 소리가 참 소리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참 블루스하고 디럭스하네요. 네, 블루스 디럭스네요. 네. 소주 네 잔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싸. 네. 한 100만 원만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몇 잔 주신다고요? 네 잔 반. 아무 생각 없이 흘려듣다가 지금 깜짝 놀랐네. 너무 많이 줬나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네. 거잖아요. 네. 다섯 잔 줄 뻔했습니다. 100만 원 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저는 블루스 저기 한로드 디럭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레인지가 넓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활용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빈티지함에 대한 그 어떤 자기의 성향이 상당히 크신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정말 제 생각에는 김병호 전용 앰프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도저히 어떻게 써야 될지 잘 좀 부담스러운 느낌의 빈티지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전용 앰프 네. 한 그 정도 되는 빈티지함에 대한 그 이해와 사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팬더 범인들은 못 쓰는 앰프고요. 그래서 해장국 저는 세 그릇? 세 그릇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빈티지함을 싫어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그냥 단지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못하는 거고. 객관적인 김병호가 있다면 네. 이게 저 말고 객관적인 김병호가 있다면 세 잔 소주 세 잔 드렸겠지만 뭐 이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팬더 나오면 선생님이 객관적인 김병호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기대하는 어떤 그 팬더 리뷰가 그 이성적인 눈으로 유리주리 파헤치는 게 아니고 오 팬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느낌이니까 괜찮습니다. 네, 고등학생들아 팬더 기타를 사고 팬더 앰프를 사라 뭐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참 지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본 기호는요 팬더의
블루스 디럭스 리슈 모델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악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